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수수 수확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옥수수를 4월 초쯤에 타종하였어요. 직파하였고 모종을 사서 정식하진 않았거든요. 보통 모종 정식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아마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파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서 4월 중순 정도에 많이 진행해 주실 텐데요. 물론 옥수수 품종마다 다 다르고 하겠지만 보통 경우에는 90일에서 110일 정도 재배 기간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4월 달 정도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모종을 정식해 주었다고 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통 수확을 진행해 주십니다. 지금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한 나무에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열렸는데 보통 한 나의 옥수수 때에 이제 한세개 정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세개 정도 열린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열렸다고 한다면 제거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한 나무에 한 개나 두개 정도 열리게 이렇게 솎아주시는 거에 좋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제일 위쪽에 있는 게 가장 이제 많이 연그러져 있죠. 이제 두께가 이제 큰 편이고 두꺼운 편이고 지금 제가 솎아낸 걸 하고 해보게 되면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영양분이 최대한 이제 빨리 수정이 되고 초반에 열렸던 옥수수의 영양분이 갈수 있도록 솎아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텃밭에서는 세 개를 다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라든지 아니면 하나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위 거는 지금 상태가 좋은데 밑에 거는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제거를 해준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옥수수가 열렸죠. 그렇지만 이세 개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두개 정도 또는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가져가셔서 최종적으로 수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안된 상태예요. 수정이 되는 이제 옥수수의 과정은 좀 특별한데요. 지금 위쪽에 보면 이제 위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약간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개꼬리라고 해서 수술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보통 이제 옥수수 수염이라고 하죠. 이 옥수수 수염을 이제 암술이라고 하는데 개꼬리에서 떨어지는 수술이 이 암술에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루바지라고 해서 이제 수술에서 떨어진 것들인데 이런 수술들이 이 암술에 이제 묻어가지고 수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에 난요 하나하나의 가닥들이 다 알알들에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알알이 옥수수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약간 갈색빛을 띠잖아요. 이제는 수확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약간 하얀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완전 진하게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확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익어가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옥수수 수염이 이제 갈색으로, 진 갈색으로 이제 변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수확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중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열리지 않았겠죠. 거의 열리지 않고 수정도 거의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수정이 아직 안 됐죠. 지금 개꼬리에서 가루바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수정이 거의 안 돼서 이렇게 알이 아예 없는데, 알이 있다고 한다면 알을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눌러봐 주시면, 덜 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져 버릴 거예요, 알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 싶으면은 손톱 자국이 살짝 날 정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수확하는 적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톱 눌렀을 때 아예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늦어진 거니까 신속하게 수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수확 시기가 이제 옥수수 재배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옥수수를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은 이제 단맛도 덜하고 저장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적기에 수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늦어지게 되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제 너무 딱딱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적기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이 수확하자마자 이 옥수수를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한 시간만 지나도 이 단맛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확해서 바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옥수수가요. 요 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보관을 좀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보관을 해서 차후에 먹을 수 있지만 최대한 수확하자마자 바로
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옥수수 재배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수확하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에 다 심어 파종을 했지만 한 2주나 3주 이렇게 텀을 줘 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도 이제 2주나 3주 텀을 둬 가지고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로 맛있는 그런 옥수수를 텀을 주고선 수확과 동시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는 한 번에 다 심기보다는 2주나 3주 이렇게 텀을 줘 가지고 심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확 시기가 보통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심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7월 달까지는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1차, 2차 나눠 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릴 게 많은데,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날이 저물고 있어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옥수수에 대한 얘기를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면, 옥수수 이제 수확 시기는 보통 이제 90일에서 110일 재배 기간이 그 정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4월 달 정도에 이제 직파라든지 파종을 이렇게 진행하실 거고, 5월 달에는 아마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월 중순, 뭐 빠르면 7월 중순이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해가지고 잘 익은 옥수수를 수확해 드실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관건이 수확하자마자 바로 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부 다쪄 주세요. 일단 수확하자마자 전부 다찐 다음에 먹을 만큼 드신 다음에 일부는 바로 냉동고에 보관하셔가지고 얼려서 이제 보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동시키게 되면 이제 그 단맛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수확하자마자 전부 다 쪄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저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확 시기를 알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지금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갈색으로 변해 가려고 하고 있죠. 요 옥수수 수염이 아주 짙게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갈 때 이때가 수확 적기니까 그때 수확해 드시면 되고, 이때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더 확실한 수확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부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쪼개 본 다음에 손톱으로 알맹이를 좀 이렇게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게 되면 그냥 터져버리면 수확 시기가 너무 이른 거고요. 살짝 그 손톱 자국이 남았을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수확 적기니까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딱딱해져서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수확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일찍 수확했을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이제 옥수수를 약간 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일찍 수확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턱대고 일찍 수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단맛도 전혀 나지 않고, 그리고 저장성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기를 맞춰가지고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이 옥수수 재배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한게 이제 수정 과정인데, 수정 과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개꿀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난이 옥수수 수염이 이제 암술인데, 수술이 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고, 이 옥수수 수염들이 다 알을 를 이제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가루밭이가 잘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가 빠진 그런 옥수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이 잘 되는 것이 옥수수 이제 수정되는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두 그루만 이렇게 주지 마시고 최소 한 10그루 정도는 심어줘가지고 이 가루밭이가 이 위쪽에 난이 개꼬리에서 가루바지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드문드문 이제 심지 마시고 한 10그루 정도, 최소 10그루 정도는 이제 군락을 이뤄가지고 옥수수를 심어주시는 것이 이제 재배 포인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품종보다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을 내가 맛보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을 또 심어주게 되면 알록이 옥수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의 옥수수를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 200m 거리는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알록이 옥수수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주시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텃밭에서 200m를 뛰어서 옥수수를 심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품종을 최소 10,
개 이상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텃밭에 이제 옥수수 심었다고 한다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알록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루밭이 과정에서 바람이 분다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알록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변 텃밭에 어떤 품종을 옥수수를 심는다고 한다면 같은 품종의 옥수수를 심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최대한 거리를 둔 다음에 옥수수를 파종하거나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옥수수 이제 재배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제 수확 시기, 수확 적기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보통 하나에서 두개 정도 이제 옥수수를 이제 달아서 이제 재배할 건데, 이렇게 세 개까지 나왔을 때 속간에서 수확하고자 하는 옥수수의 이제 영양분이 최대한 집중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마 기간에는 이렇게 옥수수대가 이렇게 도복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주기를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북주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줄을 매주는 것일 텐데요. 줄 매주는 작업까지 하기엔 작업 텃밭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줄 매주는 작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대한 북주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마 기간에는 뭐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들이 도복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땅이 물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물들이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여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도복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도복에 대한 방지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옥수수 재배 과정에서 옥수수 수확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가루밭이라든지 뭐 개꿀이라든지 옥수수염이라든지 알이 열리는 과정이라든지 소꿉이라든지 그리고 도복 방지 뭐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옥수수 재배에서 지금 이 시기 말 그대로 장마 기간 동안 네,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곧 수확이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맞춰서 옥수수를 수확해서 바로 드셔야 된다는 거, 이런저런 해드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날이 저물 관계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